맹공으로 가져갈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검을 하나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뽑았네. 이러면은 저희는 이제 각이 어느정도 둘 중 하나로 정해지긴 했죠. 피가가 그래 나왔으니까 좀 넣을게요. 케인 덱을 봅시다. 결투가가 없는게 좀 아쉽네요. 맹공이면 몰가 안쓰나요? 몰가 안쓸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챔피언이어서 레벨업을 하는게 좋은 선택일 것 같긴 하네요. 요런 데는 이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 결투가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짤게요. 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할 수 있겠는데 상대도 황당하긴 하겠다. 한번 짤만 했어요. 우리가 필드가 애매해서 어차피 이런 애들은 이길 수 있고 애매해도 이러면은 각을 좀 나르 쪽을 각을 보는 게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르가 두 장이나 초반에 나왔는데 굳이 나르를 안 할 이유도 없긴 해요. 갑옷이 남을 수도 있나요? 거리가 내 거였어. 요거는 업을 해줘야겠다. 왜냐면 결투가 나왔으니까. 이러면 5연승이 될 겁니다. 이제 결투가 들어가갖고 웬만하면 안 질거야. 아명이 초반에 엄청 세거든. 저 사람이 의중을 알면 이걸 파냐 안 파냐도 결정할 수 있는. 안전하게 갈까요? 차라리 돈이 많을 때는 안전한 선택이 좋긴 해. 어우 잘못 팔았네. 괜찮아 이거라도 팔았으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가 숲지기 전용 증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빌드업 숲지기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하면은 그냥 이쪽이 좀 더 안전한 것 같은데 플레이가. 그쵸? 지팡이 모렐로가 필요 없는데 지팡이 나무 조금 아쉽네. 지원 아이템 다 모렐로. 레벨업을 하면 CC를 하나 넣을 수 있네요. 템포를 올리는 게 좀 애매한. 어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분은 신이죠. 이분이 블루를 만들었다는 거. 근데 대게 숙직인 것 같아요. 빼길 잘한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도 지금 이성이 잘 나와서 굳이. 단결이 좋아 이 조합은. 충시봇이 당장 더 세긴 하네. 단결 빨리 돌려보자. 얘가 맞네. 오히려 좋아. 1대1? 지금은 이기지 않을까. 나야? 승리에 걸어야겠죠. 업을 할 만도 한데 이러면 확실하게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1000개 하나 더 넣을게요. 이게 골드가 복구가 되는 판이라 30골드까지 복구되게 다음 턴에. 그래서 굳이 뭐 레벨업을 늦출 이유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갑주를 일단 요리칸테 넣어둘까요? 저녁갑주는 사실 당장 쓸 생각은 없었는데. 케인 띄울 수 있나? 요새는 케인이 겹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갖고 이 사람도 케인각 보고 있네. 무조건 먼저 돌리긴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든 리신이라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한 장이라도. 왜냐면 이제 다른 쪽으로 틀 수가 없어. 사일러스는 구할만 하겠네요. 10연승해도 죽어갈 수도 있어. 우리 되게 너무 겹쳐갖고 4명이나 각을 보고 있어서 이러고 순방각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순방 정도 하는. 잘 안 붙어. 아예 10레벨 본다? 아예 9레벨 본다? 그렇기엔 돈 증강을 먹고 온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 큐에서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 뽑았으면 됐어. 와 이걸 썰고 살아남아? 혼자도 없네. 나이스. 한 장 뽑았으면 됐어. 아 영빔은 너무 좋지.
얘는 붙이는 거 지금 붙이는 거 해보고. 내가 간 전상이여 축복은. 얘를 팔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넣어둘까? 나는 케인 두 장 뽑았다. 아 이 사람 나르덱 가는 거 맞았네. 겹쳤으면 난리 났을 거야. 나는 케인 두 장 뽑았어 이 자식들아. 돈 주는 증강이 많네. 이러면 더 돌려봐야겠다.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모르기니? 이거 근데 완전 함정인데? 차라리 이걸 쓸까? 훈련보다? 10팡이 거의 무조건 얘야. 아 여기 근데 너무 세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었다. 아 오공 리신을 못 뽑았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러면 이제 순방은 거의 한 거 같은데. 여기서 케인 설마 안 뜨겠어? 망토 없니? 아 오코 망토 에반데? 복원이라도 되니? 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용의 힘. 더 돌리는 게 난가? 아, 이성이 있어서 좀 애매한데? 구랩각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케인 한 장 뽑혀 있어? 그냥 케인이 안 나온 판일 수도 있어. 운이 나쁜 판이네. 이번 판은 그냥 케인이 안 나왔네. 운이 나쁜 판. 지금 10원이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고 약한 덱이 아니라서 케인 2성 뜨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겨. 리산드라 한 장이 정말 좋았네. 케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러면 돌릴만한데? 나을만한데? 나을만하다니까요. 엣! 아 이 사람 진짜 운이 나쁘긴 하다. 이 사람 한 장도 뽑았네. 케인을 피바. 어 케인 뭐라도 좀. 그러니까 이템을 빼서 옮기자 이건데 일단 이렇게 쓰자. 나중에 빼도 되잖아. 남은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죽여야 돼. 결국에는 사일러스가 빠지긴 빠져. 빠야 레벨업 해갖고 그냥 이거 하나만 넣어도 좋고. 순방은 한 거 같고 1등은 모르겠네. 지금 케인 사는 건 견제인가요 고점인가요? 견제죠. 다들 하나씩 사두잖아. 케인이 1성 2성 차이가 정말 큰 챔피언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팔고 이거를 빼서 아니면 이거를 빼서 벤시를 빼서 벤시까지 얘한테 넣어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많이 빨리 맞은 거 좋다. 오히려 25세 빨리 써야 돼. 아 사일러스 붙었다. 어? 못 이기나 저거 주네? 뭐지? 근질로 붙으면 이기잖아. 천개잖아. 아. 와 여기 애니시나야? 여기 진짜 세다. 아 리산드라 여기 2성 찍어서 8레벨? 개고수인데? 뿌리답게 늦게 먹었네 근데. 시나인 지인다 이거. 아,
하지만 케인이 케인 아 까비. 아 근데 여기 진짜 세다. 고점 제대로 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우디를 쓸 수도 있고요. 오공은 무조건 써야 되고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나오는 대로 씁시다. 오공을 주는데 고점 볼까요? 그래도 고점 볼까? 난 상황 민첩한 정령이 누가 말은 거라.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우디르 이성 쪽으로 각을 보자. 와 피차는 것 봐. 오공만 뜨면 어떻게 1등각이 나오긴 하는데 오공만 케인이 함정 같았다고요? 아 대기 좀 어렵긴 해요. 다 박았잖아요. 나머지는 두 명 박았잖아. 중간에 사일러스 기용하고 지금 우디를 기용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이죠. 이 덱은 진짜 디테일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덱 구성이 유연하기 때문에 뭘 쓰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다음 턴에 다 돌려봐야 돼. 우디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번 충격기를 쓰는 게 지금 좋은 선택일 것 같거든요. 우디를 세게 만들자. 우디를 2성까지 좀 봅시다.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그냥 우공 떡. 자 여기까지는 왔고 이렐리아 오공을 앞에 뒀어야 된다. 그쵸? 뒤로 날아온 애가 있어서 오공 딜을 하겠네. 오 나이스. 뭐야 케인 위치 어떻게 된거야? 이렐리아 이성이 뜨면 리신템을 오공한테 넣고 이렐리아를 기용합니다. 결여된 예술은 리산드라를 일단 붙여. 항복하시. 내 것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뺄까요? 길만 알려줘. 이제는 이렐리아 템을 좀 준비하면서. 그냥 밸류로 찢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 숙제기가 2등. 여기도 배치가 있긴 합니다. 그게 전부냐? 중시불이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네. 오공이 세가지고 이제는 이길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게 1등을 하는데. 아 지렸다. 너무 잘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풀어냈네. 오케이 덱이었습니다.